그게 괜찮아요. 7년간 모임을 이렇게 참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제 점점 되면서 가족처럼 내가 저한테 너무 좋고요. 또 오늘 기쁨도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우람이가 둘째 아이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반 대표님이 돈 박사가 아니고 반 박사가 됐거든요. 아니 사실은 안 어울리는 박사거든요. 스타일보다 좀 더 박사 스타일이니까. 패션 박사. 연예인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너무 축하할 일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사실 제가 3개월 동안 딜했던 그 회사를 인수를 오늘 마무리해서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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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 1년에 하나씩 인수 하나 10년에 10개의 단을 만들겠다 이런 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너무 축하할 일이 많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지금 가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좀 앞으로 빨리 먼저 가는 사람들이 부대당한 것도 있지만 이게 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투유소율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함께하면 같이 갑시다로 이렇게 받아보도록 합니다. 함께하면 같이 갑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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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보고 싶었지만 그 보고 싶었던 마음 여러 가지들을 좀 모아서 또 같이 한 번씩 불러 얘기 한 번씩 나누시죠. 우리 좀 회장님 오셨으니까 또 그다음에 축하드리는 우리 박사님의 또 우리 또 한번 인사받으시게 되면 하겠습니다. 언제나 아니라 좀 감사합니다. 저도 그간에 되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뭐 둘째도 이제 한 달 정도 들어가서 다 됐고 어떤 뭐 계속 좋은 일만 쭉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일이 좀 잘 돼서 회사도 되게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상장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매출도 많이 늘었고요. 거래처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제가 작년 연말 기준 보니까 우리가 예상 미수금 깔아놓은 게 한 약국하고 병원하고 이런 게 한 120억 정도. 그래서 통장 되게 많이 했습니다. 벌긴 엄청 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최근에 제가 진접에 그 땅 4,500평 갖고 있던 게 당장 4년에 걸쳐 공장 허가 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토목허가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두세 달 후면 건축허가까지 나면 이제 땅도 팔 수 있고 땅값만 해도 300억. 아 그거는 300억이고요. 150억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일 좀 많았고 더군다나 아, 또 최근에 또 그 박사학위 받고 나니까 기분이 뭐라고 해야 되지? 받을 때까지도 몰랐는데 받고 나니까 느낌이 완전 다르죠. 약간 그렇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회사도 뭐 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예전에 처음에 형님들 이렇게 만났을 때만 해도 회사를 키운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한 달에 4, 5천만 원 벌면 그냥 쉬고 먹고 싶고 이런 개념으로 살았는데 진석이 형이 특히 뭐 만나고 정말 제가 많이 그때 좀 각성을 했다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아 자, 나도 좀 회사를 좀 크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지고 조금씩 하다 보니까 자꾸 성과가 났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시발점이 됐던 형님들이나 여기 같이 모이는 투유서울 위원장님들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늘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모임에 간다고 그러면 구말이 없어. 우리 집사람이 나무 기회에 잘못 잡거든. 근데 아무튼 그래서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을 했고요. 되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꽃다발 때문에 박사하게 받아야 되나? 나는 좀 힘들고. 자, 박사하기로 하면 여러분들이 축하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박사하기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s. 마음에서 승승장구하면 여러분께서 입시월장 하라고 입시월장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저뿐만 아니라 모두 다 같이 승승장구 입시월장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자 승승장구 입시월장! 자, 자, 된다, 된다.
팀원에서 마련해줄 거, 팀원에서. 오. 골프 연구 회사에서 핑크 개구리 브랜드를 하나 만들고요. 와.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돈 버는 게 관심이 없으니까. 개구리입니까? 응, 개구리입니까? 개구리입니까? 그래서 핑크 개구리를 가지고 뭔가 재미나네. 다음에 어때나 아마 머리 핑크로 핑크 어? 속옷도 핑크로 속옷도 핑크로 양말도 핑크고 안에도 핑크로 여기까지 몰라 그래서 형님 풀풍을 저희가 함께 드리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저 멘탈 기준이 500원이니까 한장 똑바로 500원 그나마 내가 그 염색은 내가 책임질게 아니, 사람들 죽은 소리 뭐냐 할 거 아니야 저기 보면 아 진짜 저는 저기를 할 때 없네 등기에는 내가 책임질게 로스 이용사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전국 저 이상한 폼대를 아래 오픈해서 하면 돼요 전면을 보이게 어제 내가 상큼한 놈들 에레프 탕기면서 내고 2 이분과 6? 하여튼 그러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는 일은 제가 조선일보에서 3년간 지금 주임교수 하다가 2분과 이번에 이제 연대로 가야 됐어 연대로 연대로 가 이번에 연대 그 장사 주자 최고위 가죠 그거 이제 주임 교수를 제가 박수! 지금 CEO 과정 여기저기에 강의 엄청 야 핑크캔들 야 연예인 좀 네이버 외에는 잘 모르겠네. 지금 바로 계산이 되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요. 38년생. 와. 38년생. 야, 발팔하네. 아유 말도 잘한다 말도 우리 김보희 간사 자 우리 언제나 행복하게 언제나 함께 준비 많이 한 것 같아 이름이 좋았어. 이게 20대 감성이에요. 이거 사진 중에 그 덕덕 받침하게 사진 일단 배 만지면서.